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채석장에서 안타까운 매몰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채석장이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채석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전국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광산이라고 하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갱도를 따라 내려가서 광물을 채취해 오는 반면에 채석장이라고 표시된 곳들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캔에서 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산을 깎아서 필요한 광물을 채취하는 그런 구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채석장 안에 이렇게 호수가 있네요. 따로 배수 시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깊이 파져 있는 구덩이에 물이 고여서 자연스럽게 호수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여기 많은 설비들이 있는 걸 봐서는 골재를 채취해 와서 이곳에서 파쇄를 하고 어떤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서 트럭에 실어서 운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도저랑 포크레인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큰 바위 같은 걸 운반하고 있는 트럭들도 확인이 됩니다. 아, 이 지형도를 보니까요. 원래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깎아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깎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전남 해남군의 한 채석장입니다. 여기도 산을 깎아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지형이 보이네요. 원래 좀 높게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돌을 캐내면서 산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돌을 캐내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뭔가 먼지가 많이 날린 것 같고 색깔을 봐서는 석회석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온통 하얗게 이렇게 된걸 봐서는 석회석이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이 옆에 다른 저수지랑 색깔 비교해 보면은 이 채석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는 완전히 오염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물로 농사를 짓거나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왠지 할것 같은데 여기 밑에는 여기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채석장입니다. 아까 봤던 데랑은 다르게 조금 소규모 채석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 음성의 금왕읍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금을 많이 채취하던 광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이름도 금왕읍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바로 여기 공장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이고 이 레미콘 공장에서 받아서 바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추측건데 레미콘 공장이고 골재가 쌓여 있고 네, 여기는 전남 신안에 있는 채석장인데요. 아주 특이하게 바로 바닷가에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갯벌이에요. 아마도 모래를 채취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닷가니까. 색깔을 봐도 그렇고요. 모래. 여기서 채취하는데 너무 낡았다. 지금은 아마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섬에서 모래를 채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경치 좋네. 신안이었습니다. 다음 가볼 곳은 전남 해남에 있는 채석장입니다. 이렇게 산이 깊게 파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꼭 상처난 것 같아. 여긴 좀 규모가 크네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양주에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 채석장에 있는 설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고 뭔가 분류하고 걸러내서 실어서 옮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 채석장이에요. 하늘에서만 봐도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산에 이렇게 큰 채석장이 있었네요.
여기는 그렇게 깊게 판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광물을 채취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돌이야, 이거에? 뭔가 조경석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원래 이게 이렇게 깎았네, 원래 산이었던 거를. 엄청 큰 산이었는데 지금 다 깎아서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원래 이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 높이에서. 사실은 채석장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는 아무래도 시멘트를 만드는 영월, 제천, 단양 이쪽에 석회석 그런 채석장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여기는 영월에 있는 한일 시멘트 채석장입니다. 딱 봐도 이 등고선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엄청 깊게 파내려 간것 같아요. 거의 산 하나를 다 깎았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 트럭들이 크기를 보면은 스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색깔. 여기서 석회석을 캐서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겠죠.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게 이게 지대가 높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산 위에서 채굴을 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올라오는 건가?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다 내려놓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공장에서 만든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내려놓고 컨베이어 벨트로 쭉 옮겨. 쭉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우와, 엄청 길게 돼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뭐야,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로 가서 쭉, 아,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 나와서 공장은 여기 밑에 있어요. 짜잔.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철로가 놓여져 있네요. 시멘트 싣고 가는 기차. 엄청 길죠? 기차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실어서 전국 각지로 배송을 하는 거죠. 레미콘 공장으로. 한일 시멘트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화차들은 같이 사용할 거예요. 석회석을 이렇게 운반하나 봐요. 컨베이어 벨트로. 산 깎은 거 보이세요? 산 깎은 거. 이야. 산 하나를 깎아버렸어요. 좀 전에 봤던 영월만큼 규모가 큰 곳이 바로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인데요. 여기도 채석장이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있습니다. 채석장 바로 아래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멘트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아주 걱정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공장의 스케일이 약간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잘랐다. 기역자로. 엄청난 석회석 채굴장이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석회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죠? 진짜 석탄이랑 석회석 말고는 딱히 자원이랄 게 없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이것도 없었으면은 건물도 이렇게 막잘못 짓고 다 사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 화차들. 와, 영월이랑 비교도 안 되게 크네요, 여기. 와, 스케일 장난 아니다. 와, 철길 철로가 몇 개야? 우와,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 아마 여기 끝에 이 절벽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엄청난 규모가 좀 가늠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와, 공장들 사이로 이렇게 가볼 수가 있네요. 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가서 보는 걸로. 지금 보시면 여기 산이 다 석회석 광산이에요.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